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겨울철 교회 시설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양재동에 사는 강민주 집사. 강 집사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고 현재 임신도 한 상태지만 실내 적정 온도 20도를 유지합니다. 온 가족이 내복을 입어 실내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쌀 씻은 물은 변기에 버려 수질 오염 방지와 절수 효과까지 누립니다. 강 집사는 무엇보다 절약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번거롭거나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또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은광교회. 지난해 녹색교회로 선정된 은광교회는 십자가 조명을 과감히 없애고 2,400개의 실내 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은광교회의 강점은 교인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것. 한 해 동안 환경통신 강좌와 환경특강을 수시로 열고 교회 예배당이나 주방에서 에너지 절약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을 가지고 주일날 거의 그 자기 그 모든 예배 그런 걸 마치고도 일단 일일이 각 그 예배 처소 그런 데 직접 찾아가서 그런 그 전략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체킹하고. 그러나 대부분 교회나 가정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현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지난해 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00여 곳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배당의 62%가 적정 온도보다 높았고 실내 등이나 십자가 조명에서 에너지 낭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실내 온도를 좀 적정하게 유지해가고 그리고 대기 전력들도 좀 적극적으로 차단해서 좀 적극적인 창조 보존에 앞장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한국교회환경연구소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교회가 앞장서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 교회가 나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자는 운동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